네, 안녕하세요. 삐딱지성 공간부장 손대현입니다. 오늘은 메인캐스트 15-북풍의 고원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메인캐스트를 진행을 하면서 배경템을 준 이유와 그 드랍률 감소 그리고 이제 거래소 폐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드루젤이 나옵니다. 자, 지금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스토리의 부분은 솔직히 특별하게는 없는 것 같습니다. 계속 반복적인 퀘스트로 이야기를 풀어나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아무래도 지금 뭐 스토리적인 부분을 좀 추가하기 좀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데이트가 이제 유저분들이 너무 빠르게 컨텐츠를 소비하다 보니까 이제 단순 퀘스트를 이제 계속 진행하는 걸로 해서 메인 퀘스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얼마 전에 이제 배경템을 또다 풀었었죠. 그래서 이제 다 갖고 계실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엘레멘탈 보호를 이제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숙제가 생겼죠. 레벨업을 또다 해야 되고 또 이제 초월도 해야 되고 뭐 이제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제가 뭐 그전에는 생각 안 했습니다. 그냥 뭐 유저들을 다시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냥 배경템을 준 거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이제 제가 이제 받아서 레벨업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아 이거는 다시 무과금 유저들을 과금을 하기 위해서 준 거지 않나라는 이제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오늘 어떻게 보면은 특별한 얘기는 아닐 수 있겠지만 무과금러분들은 이건 들었을 때 분명히 좀 참고가 될 만한 이제 그런 내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잠깐 레벨업을 하다가 잠깐 휴식을 갖고 또 텀을 조금 갖고 있긴 합니다. 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배경템을 준 이유는 어쨌든 유저가 빠져나가고 매출이 줄었는데 과금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습관적으로 과금하는 게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과금을 아마 하실 겁니다. 네. 자, 이제 또 드루젤이 악초를 구해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배경템을 주면 어쨌든 다시 기존에 우리가 레벨업이나 이런 거를 열심히 하셨던 분들은 다 하셨을 거기 때문에 다시 레벨업을 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무과금러분들이 이제 뭐 게임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과금을 하지 않아도 이제 뭐 다이아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만 하면은 과금할 이유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업데이트가 하면서 했었던 게 거래소를 폐지를 했습니다. 아, 그리고 거래소 폐지한 거는 뭐 이제 그렇다 치더라도 무과금러분들이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골드를 받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건데 드랍률을 감소를 전체적으로 다 해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안 나옵니다. 예, 아이템도 안 나오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배경템을 준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주변에 봐도 어차피 배경템 이번에 받은 거 게임을 뭐 접더라도 레벨업을 다 해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또 다시 11,000원 뭐 이제 뭐 55,000원 이렇게 과금하시는 분들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에 배경템을 준 이유가 뭐 매출이 거의 뭐한50% 가까이 줄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러니까 37%인가 38%인가 매출이 줄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유저가 빠지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까지 많이 빠지지는 않았고 근데도 매출이 급감한 이유가 아무래도 저처럼 11,000원 과금하는 유저분들이 더 이상 과금을 하질 않죠. 저도 실질적으로 한 3만 원대 정도밖에는 과금을 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는 제가 게임을 하면서 뭐 과금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 자체가 들지 않았고 자체 수급도 됐었기 때문에 과금을 안 했죠. 이제 그분들이 과금을 안 하니까 매출이 당장 줄죠. 그러니까 이제 거래소를 이제 폐지를 했고 뭐 이제 이야기는 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무래도 이제 중간에서 넷마블이 판매하는 게 아니라 머니상 같은 것들이 생겼습니다. 자, 여기 나오죠. 뭐 이제 주미소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광고들이 나옵니다. 뭐 재료 상자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과금을 안 하는 현상들이 나오다 보니까 거래소를 우선은 없애버렸습니다. 뭐 나중에는 한다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하더라도 리니지 M이 나오고 나서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또 이제 큰게 이제 전체적으로 뭐 아데나도 그렇고 뭐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제가 뭐 증명할 방법은 없지만 체감상으로 느끼기에 너무 안 나온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좀 저도 이제 이건 주관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주변 분들이나 이렇게 물어봐서 얘기를 해봐도, 아, 진짜 좀 많이 안 나온다. 왜냐면은 제가 기존에 그 아데나가 부족하는 현상들은 따로 솔직히 있지는 않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아무래도 레벨업을 할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재료도 있겠지만, 재료야 솔직히 뭐 던전 돌고 하면 다 얻으니까요. 아데나가 제일 중요한데, 아데나 수급적인 부분이 이제 좀안 되지 않나. 그리고 제일 중요했던 부분이 주문서겠죠. 네, 주문서 자체가 뭐 나오지를 않습니다. 네, 우선 드랍률이 감소한 거에서 특히 좀 다른 거랑 틀리게 조금 했던 게 이제 주문서지 않나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자, 요거를 하면은 좀 과금을 할 수밖에 없죠. 예, 그렇게 해서 다시 이제 소과금러나 무과금러분들 과금을 하게끔 하기 위한 배경템을 준 거지 않나라는 이제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자, 우선 한번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보면 특별한 이야기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그냥 기존과 똑같이 아무 생각 없이 하면은 게임 진행이 안 되시기 때문에 물약 수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되면서 어쩔 수 없이 또 현질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또 영상을 이제 또 찍게 됐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 주변에는 어차피 성인분들한테는 뭐 10,000원, 50,000원이 큰 돈이 또 아니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금을 또 하는 경우가 주변 제 주변에서도 배경템 받으면서 좀 그런 것도 있고 목표 의식이 생겼죠. 옛날에는 이제 뭐 배경템이 이제 과금을 많이 한 사람과 게임을 제대로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이제 좀 구분법 같은 그런 아이템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배경템을 받으면서 이제 어쨌든 이거를 다 해서 제대 접더라도 이제 마지막을 좀잘 장식하고 싶으신 분들이 또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기도 했고 또 레벨업도 또 열심히 하시고 또 어차피 뭐 10,000원이든 20,000원이든 50,000원이든 이런 식으로 이제 또 과금을 한 거지 않나라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이제 그 넷마블 입장에서는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무과금러들이 이제 그 얻었던 거래소를 폐지를 하고 드랍률을 감소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냐라고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좀 얘기를 드리면은, 그러니까 저는 하루에 다 하는 것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13만이라고 하는 이제 아데나를 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천천히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무기 같은 경우는 그냥 판매를 해버리시는 것을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선은 내가 여유적으로 10만이든 20만이든 없으면 장비 레벨업을 하지 마십시오. 하루라도 하루 이틀 참으면 다시 그 아데나가 여유 자금이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왜냐면 내가 물약값이 있어야지 사냥을 해서 어쨌든 또 아데나를 벌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만 조금 생각을 해서 게임을 하시면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천천히 제가 이제 매번 얘기했다시피 넷마블 게임은 시간이 지나면 다 줍니다. 제가 뭐 옛날에 방송을 하면서도 배경템 다줄 거라고 그랬는데 진짜 주죠. 예. 어쨌든 지금 UR 장비가 그 이제 과금하신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의 차이점이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무과금러 분들이 진짜 열심히 거의 녹스나 이런 걸로 24시간 돌리지 않으시는 분들 빼고는 UR 장비를 만드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없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자, 우선은 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오늘의 제일 큰 주제는 배경템을 준 이유가 이제 과연 이제 뭘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여기에 대한 이제 근거 받침은
거래소 폐지와 드랍률 감소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소과금도와 무과금도를 과금을 하게끔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여기까지 해서 스토리를 이제 15-2도 아직 못 끝냈네요. 15-2까지만 끝내고 오늘 촬영을 조금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계속 반복해져. 솔직히 이번 업데이트가 조금 안타까운 건 리니지2의 스토리, 이제 퀘스트 스토리를 보시는 분들이 이제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없어졌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좀 너무 전투력을 올려서 이제 대전 쪽으로 가는 거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처음에는 이제 그러지는 않았죠. 그래서 콘솔 게임처럼 컨트롤하면서 스토리를 보면서 와 진짜 대단하다, 그래픽과 이 스토리를 만드신 분이 참 대단하다는 뭐 이런 즐거움으로 저는 솔직히 게임을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조금 안타까웠던 건 전장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아이디고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무과금노도 좀 길드가 너무 활성화되고 과금노 위주로 하다 보니까 무과금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세전이라든지 이런 거를 특별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들이 솔직히 크게는 없었거든요. 메인 길드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일반 길드에서는 아예 참석 자체를 할수 없다라는 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좀큰 문제점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유저들이 이탈하는 현상들이 났고 또 어쨌든 간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게임이라는 거는 과금한 사람과 무과금노인 분들, 소과금노인 분들이 적절하게 배치가 되어야 됩니다. 어쨌든 게임이 잘 되려면 소과금과 무과금노 유저가 제일 많아야지 이제 과금노가 과금하는 이유가 생기는 건데 과금노가 이제 좀 이유가 안 생기죠. 왜냐면은 다 현질하는 사람들만 왔고 거기서 또그 사람들보다 앞서려면 과금을 많이 해야 되는데 사람이 계속 과금을 할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이제 좀 그런 부분에서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라 생각을 하고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리니지 M 나오면은 제 생각에는 리니지 레볼루션이 좀 진짜 많이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서버 통합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또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 정도긴 합니다. 제 주변에서도 지금 리니지 M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선 거래소 폐지가 좀 제가 봤을 때는 정말 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배경템을 준 이유, 다시 유저들한테 과금을 이끌기 위한 이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 대한 근거는 드랍률 감소와 거래소 폐지. 자, 왜냐? 이게 되지 않으면 아데나 수급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과금을 할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천천히 게임을 하시면 무료 아데나나 주산이나 지금 하는 이벤트를 받으시면서 게임을 하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메인 퀘스트 15-2까지 마쳤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또 느낀 점들이 있습니다. 게임을 하면서 그 느낀 점을 얘기를 하면서. 또 이제 아무래도 저는 이제 초점 자체가 무과금노와 소과금노 위주 분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한테 좀더 도움이 될수 있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촬영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